이데일리 곽재선 회장님의 개회사로 본 포럼을 열겠습니다. 무대 위로 곽재선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회장 곽재선입니다. 제가 기업 경영을 해온 지 올해 한 36년째 됐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36년이라면 별별 일이 다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기업을 경영할 때야 그 안팎의 사정이 어땠을지 여러분들도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혁신의 혁신, 도약의 도약을 거듭했다. 비단 우리 기업뿐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은 그 파란만장한 사건 시간을 보내고 오늘에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기업의 경영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회사를 단단히 성취시켜 세상에 우뚝 세우는 일입니다. 또 그 결과로 얻은 성과를 회사의 구성원과 편안하게 나누는 일입니다. 목표를 위한 방향도 하나였습니다. 이익을 최대로 추구할 것,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것.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란 사전적 정의 그대로 회사 본연의 임무이자 존재 이유를 충실히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사는 커지고 기업은 성장하고 목표는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어느 순간 이익 추구 위에 당연히 뒷전이라고 여기던 새로운 가치가 우리에게 요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친환경, 사회적 책임, 윤리적 지배구조라는 단어였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 제12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은 그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문제를 간단히 ESG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 주제를 꺼내놓습니다. 과거의 기업들이 이익 추구에 전력을 다한 것은 그것이 모든 구성원들을 행복하게 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이익 추구만으로는 행복 보장의 본질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사회적 책임, 윤리적 지배구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행복 보장은커녕 현실적 단순한 이익 추구도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제12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은 기업의 각성을 불러낸 ESG 경영을 감히 자본주의의 대전환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무거운 말이지만 어려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친환경은 우리가 거부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당장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사회적 책임은 결국 대중의 관심과 칭찬을 받는 일입니다. 대중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기업은 지속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을 약속받을 수 없습니다. 15세기 메디치 가문이 21세기인 지금까지도 희자되는 건 결코 우연한 것은 아닙니다.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한 법과 제도는 이미 충분히 정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규범과 질서는 반드시 따르겠다는 윤리의식만 있다면 힘들지 않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시대는 이렇게 또 한 번의 가치관 전환, 생태계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세상으로 옮겨가리라고 생각합니다. ESG는 그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열쇠가 됐습니다. 그 중차에 대한 갈림길에서 국내 정상급 리더들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댑니다. ESG는 파격적인 미래를 위한 제안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ESG가 누군가의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종으로 여겼던 생각을 뒤집고 ESG가 돈이 흐르는 방향까지 바꿔버리는 현장을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의 연설과 대담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리더와 석학들이 코로나 상황을 뚫고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기업과 학계, 산업과 금융, 법조 분야 등 이 거대한 전환을 지시하는 전문가들이 역시 연사와 패널로 흔쾌히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날카로운 눈과 귀로 감명과 토론을 지켜본 소중한 청중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뜨거운 관심 덕분에 서로의 생각을 듣고 의견을 모으고 방향을 점검하고 이정표를 세우는 치열한 자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12회 이데일리는 이데일리의 전략 포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곽재선 회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기존의 가치가 급변하는 대전환의 시기에서 이데일리 측에서 이렇게 ESG라는 주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요. 바쁜 국정 운영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데일리 전략 포럼의 개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12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식의 틀을 뛰어넘는 탁월한 통찰력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보신 곽재선 회장님과 이데일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년 전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만들어진 이데일리 전략 포럼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치열하게 고민해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으며 글로벌 선도 국가로 주목받는 시점에 이번 포럼의 주제인 자본주의 대전환 ESG 노믹스가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지금 인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상생의 전통을 가진 우리는 선도 국가로서 충분한 능력과 자신감을 갖추었고 벌써 우리 기업들은 ESG 경영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관합동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한 올해를 ESG 확산 원년으로 삼고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이데일리 전략 포럼에서 따뜻한 자본주의 시대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1년 6월 24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대신 읽어 올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독해 주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영광스럽게도 이데일리 전략 포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님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송영길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뵈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반갑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2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10년부터 시작한 전략 포럼이 올해 12회를 맞았습니다. 우리 곽재선 회장님을 비롯한 이데일리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뜻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이기도 한 ESG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와 기후위기를 맞아 세계 경제 기업 경영을 견인하는 중요한 핵심 가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 극대화라고 저희가 저도 경영학과 출신인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기업의 고전적 가치가 이제 도전받고 있고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곽재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비용으로 취급했던 또 이윤으로 취급했던 그 판단의 기준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도 중요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경제발전을 위해서 마음껏 내뿜었던 CO2가 이제 지구온난화를 유발해서 기후변화와 식량위기와 팬데믹을 유발해서 우리 젊은 세대, 후세대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류 문명이 이런 식으로 CO2를 배출하고 성장일변도의 경제정책을 지속했을 경우에 과연 이 인류 문명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도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이루기까지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제조업 강국인 대한민국은 고탄소 중심의 경제 구조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비율이 취약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50년 탄소 중립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30년도에 우리 2017년 대비 CO2 가스 배출을 현재 24.4%로 하고 있는데 40% 정도까지 올려야 될 것을 제가 지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40%를 2030년까지 만들려면 8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 재생에너지 풍력 그리고 태양력으로만 가능할 것인가? 이 재생에너지의 간헐적 발전이란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ESS 문제를 비롯해서 SMR의 필요성을 제가 제시한 바 있고 핵융합발전의 미래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 이 데일리가 앞장서서 이렇게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준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핵심으로 제가 제시했던 누구나지 프로젝트는 우리 언론이 다시 한번 제대로 좀 분석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이 집값을 이득을 얻게 되고 국가는 그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게 되면 집주인은 그 세금 받은 것을 보증금 월세 인상으로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그 집값의 오른 속도가 근로소득을 훨씬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 양극화에 큰 문제를 발생하고 이렇게 발생한 주거비용의 상승은 임금 인상 압박으로 다가와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만의 의성이 아니라 EITC 같은 이런 근로소득 공제 부분을 보완시켜내고 가장 중요한 지출수단인 이 주거비용을 축소시켜서 가처분 소득을 늘림으로써 소득주도 성장의 본래 목적이 달성되도록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거비용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누구나지 프로젝트는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이 집값 오른 것을 계기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세입자와 나누어가는 혁명적 방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8년에 거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곧 다음 달부터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부동산 문제의 혁명을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기업의 임금 인상 압박을 줄이고 기업이 그 압박 줄인 것을 ESG에 돌릴 수 있도록 선순환을 만들어 유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한 조직이다 이렇게 정치학에서 배웠습니다. 경영학에서 이윤을 최대로 올리고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기업의 목표라고 배웠던 것처럼 고전적 개념입니다. 이제 정당과 기업 모두가 정권 목표와 획득의 목표와 이윤 창출 목표라는 그러한 사고를 좀 벗어나서 전체 우리 국가의 지속 가능성, 함께 사는 사회를 같이 고민하는 여야가 함께 서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러한 정치, 노사가 함께 인정받고 소비자와 같이 상생하는 그러한 기업 경영,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 2대1의 전략 포럼이 우리 사회에 소중한 메시지를
이렇게 던지는 생산적인 포럼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송영길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시대인데요. 저희가 오늘 이데일리 전략 포럼을 통해서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대한민국 대표적인 지식 컨퍼런스 이 이데일리 전략 포럼 개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시의적절한 주제로 시대를 선도하고 계시는 곽재선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기업을 경영하던 기업가 시절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벌써 26년 전입니다. 1995년에 지금의 안랩을 창업하면서 했었던 고민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7년 정도 V3를 계속 무료로 배포를 하는 공익적인 일을 하고 그걸 계속 지속하고자 회사를 이제 창업을 하게 됐는데요. 회사를 창업하면 이제는 이윤 추구를 해야 된다는 게 상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그 전까지 했었던 그 공익적인 일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렸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경영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런데 한번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만들어진 그런 상황에서도 일반에게는 계속 그 V3를 무료로 공급하고 그 대신에 기업이라든지 또는 정부에 납품을 할 때는 또 저희들이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서 그것으로 다시 또 일반에게 배포하는 그 연구비를 조달하는 그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덕분에 참 운도 좋았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그 비즈니스 모델이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그리고 뭐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고 공익적인 일을 동시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마 2000년 전후로 기억됩니다. 그때 저는 CSR이라는 개념을 이제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크게 세 개의 동심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기업,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 및 사회,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둘러싼 기업이 존재하는 이 지구의 환경,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잘 관리하고 공헌을 해야만이 그 기업이 지속 가능하다. 이제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거기에 정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처음에 안랩을 창업을 했을 때 그 마음이 바로 이러한 그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기초에 의한 것이었다는 걸 또 저도 뒤늦게 깨닫고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실 저는 이것 자체가 어떤 선언적인 그런 부분에 그치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것 자체가 정말 타당하고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기반을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것에 제공을 해주고 있었습니다만 이걸 과연 어느 정도로 하면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들어야 사실은 회사라는 것이 돌아가게 마련인데 이 그 CSR과 이 인센티브 시스템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그런 것들이 고민이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그런 고민을 저 혼자만 했던 것은 아닌가 봅니다. 그것들이 모여서 결국 나온 것이 저는 ESG라고 생각합니다.
ESG를 통해서 그 전까지는 어떤 정성적인 변화에 대한 선언이 CSR이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수치로 측정 가능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ESG 아니겠습니까?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저는 하나가 측정 가능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 저는 그걸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은 가능하면 측정 가능한 그런 수치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모든 조직들을 관리해왔습니다만 ESG가 이제 그러한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이런 환경이라든지 사회를 생각하는 제품을 구매를 하면서 기업의 수익성도 높아지고 그리고 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줄 때도 지속 가능한 기관이면 아무래도 더 안심하고 돈을 더 빌려주고 이자율도 낮출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투자자 입장에서도 역시 지속 가능한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워렌 버핏 같은 장기 투자 또는 가치 투자 관점에서도 아주 적절한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그런 툴을 제공했다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저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주 주류로 ESG가 자리 잡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우리가 일하는 그 근무 환경이나 관습 자체가 아주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원격으로 그 재택 근무가 가능해지고 그리고 예전에 그렇게 빈번했던 기업의 해외 출장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이렇게 급속도로 바뀌는 이런 시점에서 이것들의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 ESG가 굉장히 좋은 툴들을 지금 제공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에 대해서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도 결국은 지금까지 인류가 환경을 파괴하면서 생긴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마도 코로나19가 끝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마도 이 중요성은 더할 것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컨퍼런스가 진행된다는 것이 정말로 시기적절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심도 있게 다뤄주신 이데일리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좀 본질적인 것들, 뭐 기업과 환경의 관계, 기업과 사회, 기업과 소비자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바쁘신 일정에도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얼굴이 자신 있어서 벗은 게 아니고요. 주최 측에서 방금 전에 와서 벗어도 된다고 사실상 벗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전달해 주셔서 마스크를 좀 벗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곽재선 회장님 시의적절한 시대적 주제를 선정해 주셔서 우리 사회가 진일보하는 데 늘 기여해왔던 이데일리 전략 포럼 올해도 아마 그런 사회적 책무를 다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아까 그 개회사를 하시는 거 뵈니까 그동안 경영해 오시면서 감회가 굉장히 새로워
새롭다는 느낌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사회적인 영향력이 정말 커진 이데일리 만들어 오셨는지 그 말씀 속에 녹아있는 걸 느꼈습니다. 또 앞서서 우리 송영길 대표님, 안철수 대표님 거의 뭐 키노스피치에 준하는 인사말씀 들으면서 ESG에 대한 해안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예, 올해 포럼에 굉장히 좋은 분들 많이 모셨네요. 제이슨 쉔크, 대표적인 미래학자시죠. 이렇게 좋은 분들을 모시려면 비용도 많이 드실 텐데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사회적인 이슈를 선도해가는 이데일리 정말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앞서 안철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CSR부터 시작해서 CSV 또 이제 ESG까지 전 세계 기업들이 달라지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 자본주의의 패러다임을 계속 선도해 나아가는 대표적인 그런 어떤 경영 목표로, 경영 전략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서울시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ESG의 모범적인 선도 조직이 돼야 된다 하는 강박관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달 초에 기후행동계획을 발표해서 C40에서 이제 공식적인 아시아 최초로 인증을 받았는데요. 뭐 그런 면이라든가 얼마 전에 몇몇 영리, 비영리 단체들과 힘을 합해서 광화문 원팀을 만들고 퇴근길 밀키트라든가 사랑의 효박스 같은 이런 상생의 가치를 심는 정책들을 구현해내는 것 역시 서울시가 ESG를 기업에 앞서서 선도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책임감, 의무감의 발로입니다. 사실 자유시장 경제 질서는 끊임없이 변신을 모색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ESG라고 하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먼저 생각하고 보다 섬세하게, 치밀하게, 정교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사회적 가치들을 구현해내겠다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실 과거에 이익만을 추구하던 기업들이 수자원 보호, 산림자원 보호, 대기질 개선, 기후변화, 그리고 공정과 상생과 같은 가치를 함께 고민하는 단계에 이른 것은 아마 기업 나름대로의 생존 전략인가 아울러서 전 인류를 보다 행복한 경지로 끌어올리는 최첨병 역할을 기업이 해야 된다 하는 사회적 책무를 드디어 깨달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적절한 시점에 이데일리가 다시 한번 이 좋은 주제를 선정하시고 사회적인 환기를 시켜주시는 데 대해서 천만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이번 포럼이 정말 더욱더 실현 가능한 ES 전략을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그런 포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현 가능한 ESG에 대해서 오늘 좀 열띤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라는 무거운 중책을 맡으신 최태원 SK그룹 회장님께서 일정상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보겠습니다. 제12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포럼 주제인 자본주의 대전환 ESG노믹스가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기업들은 주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뉴노멀 시대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윤 극대화에만 집중하고 사회 문제 해결은 정부에 맡겨온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이 사회와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지만 탄소 중립, 인권 존중,
투명 경영과 같은 기업의 ESG 실천 노력을 제대로 측정하고 지지한다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역할은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본주의 대전환 시대를 맞아 개최하는 오늘 포럼이 우리 기업들이 나가야 할 ESG 경영 방향을 제시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